안녕하세요.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보험의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울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어떤 고객분께서 설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한 상황이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거나 겪고 있는 상황이시더라고요. 바로 치료 이력이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치료라도 한번 받았다면 보험 가입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유병약자 보험입니다. 질병이력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유병약자 보험이라는 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대체로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암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약자도 몇 가지 사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의사 소견 여부입니다. 둘째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입니다. 셋째는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수술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간편보험 전성시대라 불릴 만큼 가입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보장 내용은 늘리고 새로운 특약을 적용한 보험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질병인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치핵, 요실금 등 다빈도 수술 4종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병역사항이 있어도 가입이 되는 만큼 보험료가 일반 보험 상품에 비해 비쌀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갱신형으로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70세나 80세가 넘어가는 시점에 갱신을 해야 한다면 갱신보험료가 크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돈만 많으면 나도 다 가입하지. 분명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처음 그러시다면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되 보장을 조금 축소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납입 면제 조건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갱신형 상품을 가입하시되 비갱신형 상품과 차이나는 만큼의 보험료는 저축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분명 준비는 해야 하는 항목들인 거는 틀림없으니까요. 나이가 얼마 안 돼서 가입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 61세 이전엔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1세부터 세울 수 있는 플랜의 차이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당연하겠지만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보험료도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병약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아직 병역사항이 없어 공감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당장 옆에 계신 부모님한테 여쭤보기만 해도 해당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보장자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보험 알려준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